대만 홍콩계 컨테이너 선사가 우리나라와 호주를 잇는 정기선 항로를 개설합니다. TS라인은 이달부터 한진해운과 선복용선 계약을 통해 부산과 호주를 직기항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항 기준으로 호주 멜버른까지 19일, 시드니까지 21일이 소요되는 컨테이너선 익스프레스로 현재 한진해운과 MOL, OOCL, 코스코, K라인이 4,500TEU급 컨테이너선 총 6척을 운항 중입니다. 한진해운이 2척을, 나머지 선사들이 각각 1척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TS라인은 오는 10일 부산을 출항하는 MOL 어니스트호부터 서비스에 나서게 됩니다. 선사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세계 곳곳의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항지 확대, 신규 노선 개설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